치실은 이 치아 건강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물건인데요. 치실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치아 건강을 위한 껌, 2번 식사 후 양치할 때 쓰는 칫솔, 3번 이 사이를 청결하게 관리해주는 우항용 실, 4번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사용하는 빗자루인데 뭐 설마 빗자루는 아니겠죠. 네. 아, 정답은 노래 뒤에 발표해 드릴게요. 동요 들을까요? 치카 치카. 네, 퀴즈 대한민국 오늘의 문제는 치아 건강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치실이라는 물건이 무엇인지 맞추는 문제였는데요. 자, 정답 말씀해 주세요. 네, 정답은 바로 3번. 이 사이를 청결하게 관리해주는 의학용 실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쑤시개처럼요. 이 사이에 껴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없애주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치실입니다. 네, 생긴 것만 보면 명주실하고 비슷하지만 일종의 의학용이에요. 이 사이에 넣어서 닦는다고 해서 치간 세정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네, 칫솔로 하는 양치질만으로는 치아 사이사이까지 깨끗하게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치과 의사들은 꼭 치실을 사용하라고 권하더라고요. 네, 이 사이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가 세균을 만들고 그 세균이 결국 이를 썩게 만든다고 하네요. 맞아요. 근데 이 치실이라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도 필요하지만 북한 주민들께는 더 절실한 물건 이 아닐까 싶어요. 북한에서는 치과 치료를 받기가 정말 힘들다면서요. 그럼요. 치약이나 칫솔도 뭐 귀하기 때문에 치아 관리는 사실 엉망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가 썩어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고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이가 숭숭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치과 치료도 어렵고 양치질도 쉽지 않은 분들한테는 치실이 정말 좋은데 기회가 된다면 북한 주민들께 치실을 한가득 보내드리고 싶은 네, 퀴즈 대한민국 오늘은 치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치카치카 박정현이 부릅니다. 노래 뒤에는 뒤로 듣는 예술극장 이어집니다.